keen to do a podcast recording today. I used to be on a podcast that's related to like airline stories and news for about 2 years. Go. 안녕하세요. 물은 마셔도 돼요? 네, 물은 여기 안에서는 마스크 빼도 된대요. 맞아. 이거 하나씩 먹고 시작할까요? 당 떨어지는데. 진짜 안 나와? 안 나오고 싶어? 네? 아 이거 빼야지. 머리 거슬려. 이거 닫으면 안 돼. 다 닫을 거. 아 우리 그 마이크 테스트 하고. 아. So this is the first recording in a year. I don't even know what to talk about, but we are here. 잠깐만 오프닝 제가 할게. 승무원한테 허심탄회한테 해야 돼 들을 수 있는 국내 최초 승무원 팟캐스트. 아아 박수 한 번만 치워. 슬레이트. 할게요. 승무원들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들을 수 있었던 국내 최초였던 네 국내 최초 승무원 팟캐스트 하늘 하늘 여인들의 리얼한 수다. 오늘 특별 스페셜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1년 만에 해서 입이 완전 굳어 있고요. 아, 완전 굳어 있어요. 스텔라 뭔가 오프닝 준비한 것 같은 느낌? 아니,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오면서 그 마지막 방송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오프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더라고요. 아, 남 얘기하듯이. 이랬었구나. 이러면서 생각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로고송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로고송 깔아주세요. 네, 이미, 너무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이미 지금 나갔을 거야. 아. 하늘 여인들의 리얼한 수다. 간질간질. 아무리 다시 해도 그거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네. 좀 연륜이 느껴지는 말투로. 아, 우리 원래 딱 그 연륜이 느껴질 때쯤 딱 그만둬가지고. 그러니까. 아, 까비. 잠깐만, 나 핸드폰 좀 찾고. 핸드폰? 네. 전화해드릴까요? 아니, 여기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다. 나 먼저 해? 네, 언니 마지막. 주거니, 받거니. 그죠, 우리 원래. 저희가. 티키타카. 사실은. 항상 스텔라 씨가 대본에 어느 정도의 그 네, 많이 의지했었어요 전 사실. 네, 좀 짜와서 그거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하곤 했었는데 오늘은 네. 이제 프리스타일. 맞아요. 대본 쓸 시간 따위 없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말 버벅거려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기존 뭐 뉴스 브리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저희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만난 네 오늘은 특별편입니다. 수다 떨려고 만났는데 그냥 스튜디오에서 만났을 뿐.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황 얘기 좀 하고 뭐 알아서 가볼게요 산으로. 네네. 저희 영상도 마저 올려주셨잖아요 그죠? 그쵸. 이렇게 못생기게 밑에서 찍으세요. 아니 이게 예쁘게 나와. 그래요. 밑에서 찍으면 어떻게 예쁘게 나오겠어요. 말 많아요. 언니 정도 얼굴형만 예쁘게 나와. 저는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으세요? 네네. 아니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네, 요렇게 하세요 언니. 아 사실 거치대가 있어요 하나. 네. 이걸로 갑시다. 네네. 한 작업실에서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하다가 거의 죽을 것 같아서 택시 타고 집에 가는 막 그런 생활도 여러 번 했었고. 아, 역시 그 작가가 된다는 거는 또 그런데. 그치, 내 뼈와 살을 불태우는 쉽지 않군요. 그런 예술가로의 삶을. 아, 그러면 지금 약간 본업이 술가고 약간 부업이 부업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세컨잡처럼 됐어요. 돼버렸네요. 부업이 무언. 아, 무언이 뭐예요? 승무원. 아, 아니 방금 무언. 술가라고 해놓고 아, 술가, 술가, 예술가. 네. 술가와 무언으로 살고 있는 네. 무언이요? 이상하죠? 아. 술가도 이상해. 하리수 녹음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애 낳고 그냥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어요. 그게 저의 근황입니다. 어때요? 육아는? 지금 좀 전문가가 되었나? 아니, 아직 멀었죠. 애 하나 갖고 어떻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약간 일충기가 왔어요. 아. 네, 원래 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18개월이 이제 18, 18, 욕 나온다 그래서 18개월이라고 하는데 아하. 지금 17.5개월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 네, 지금 약간 벌써 기미가 많이 보이고 있죠. 힘들다는 거를 이렇게 짧게 네.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애 낳고 근데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애기 낳고 네. 육아하다 보면 네. 되게 사사로운 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좀 이렇게 통이 커지는 거? 아, 그냥 좀 하지마 하지마. 알아서 알아서 하고. 그런 거 사소한 있죠. 거에 별로 화를 안 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애 보는 게 너무 네. 이제 큰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정인 네. 그리웠나요? 정인도 막 생각이 막 많이 났어요. 문득문득. 인스타그램은 혹시... 보시나요? 제 네. 보면서 좋아요 누르면서 언니 여전히 예쁘구나. 열심히 아, 산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여전히 날씬하구나. 언니도 제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하고. 아, 많이 했지. 맨날 했지. 어떨지 상사병 걸릴 거 같아. 침 좀 약간 바르시고. 일단 비행 얘기를 하던 네. 팟캐스트고 네네. 저희가 막 전문적으로 뭐 그런 아, 건 아니었지만 아 그랬나? 뭐 그냥 소소한 네. 정보를 드린 정도였지만 네네. 일단 비행을 하면서 좀 종종 생각이 났고 아 이거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제 특히 코로나 터지고 맞아요.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특히 항공업계가 좀 타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면 좋을 텐데 맞아, 맞아. 할 때마다 스텔라 얼굴이 이렇게 막 아른아른 하면서 그러니까. 아 보고 싶다 이렇게 눈물을 훔쳤다 아. 표정이 막 썩어가네. 아니 참 어떻게 받아야지.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언니. 진짜 오늘... 그때 마지막 방송하고 집에 가는 버스에서 울었다니까요. 아 그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스텔라 참 마음이 네. 여리고. 근데 그거 들으면서 언니는 그냥 아 뭐 또 하면 되지 뭐 이랬는데 내가 하, 과연 또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단팥 스튜디오까지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왔잖아. 왔네요. 그러니까 역시 마음만 있으면. 그 마지막 한 날. 마지막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물론 생각보다 지금 오늘 녹음이 되게 오랜만이 되긴 했는데 네. 그럼 뭐 하면 되지 그래서 별로 마지막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아우 쟤 왜 저렇게 난리쳐 임산부라처럼 난리야 아 감성적으로 혼자 이렇게 감성적으로 나오네 아. 네 그건 아니었지만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또 모였네요 그니까요 그럼 코로나19를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처음에 강제 휴직 들어갔을 때 네. 아무 생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몇 월이었어요? 코로나가 한 2월 말 3월. 때 좀 아 3월 3, 4, 5, 6월을 그냥 쫙 통으로 쉬었는데 그때는 물론 회사에서 운휴를 해버리니까 아예 운항이 없어서 쉬게 되는 저희가 원하지 않은 휴직일 경우에 정부 지원금이 네. 나온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뭐 평소 그 월급보다는 안 되지만 아. 그래도 나와서 초반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 약간 지내지 꿀이네, 뭐 약간, 그런 약간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고 좀 많았지 왜냐면 맞아. 이렇게 가장이 아니라서 그래. 이렇게 길게 쉴 수 있는 네. 맞아, 맞아. 기회가 아무리 저희가 쉬는 날이 많은 회사에도 없었고 그리고 굳이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비행을 하기도 찝찝하고 찝찝했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그래서 작업실을 구해서 저 그냥 혼자 거기 짱 박혀서 집이랑 작업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어차피 그러면 돈도 많이 안 쓰고 그러니까 그냥 지원금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 생활이 근데 그 이후에 좀 길어지니까 좀 정신 상태에 영향이 많이 미치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제 클래스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아, 신청이 많이 밖에 안 나오려고 그쵸? 하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뭐 5명에서 6명으로 클래스를 했는데 네. 5인 이상 아, 제한지 생기자마자 정말 신청이 뚝 끊기는 느낌을 아. 받았어요. 그래서 있긴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마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억지로 뭐 누구 참석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가르치진 않아서 그냥 혼자서 약간 포트폴리오 혼자 작업을 그래서 많이 하는데 네네. 혼자 작업을 하다가 현타가 네. 좀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근데 괜히. 혼자 있으면은 네. 가끔씩 그러죠. 그죠? 네. 별 생각이 다 드니까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최대한 그냥 존버하는 거예요. 존버 지금 백신도 뭐 맞기 시작했고 좀 나아지겠지 하는데 네. 참 제 성격상 이런저런 네.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 성격이라
이게 맞아, 언제까지 그렇죠. 갈까부터 맞아, 해서 맞아, 맞아. 또 비행을 또 비행 얘기를 지금 잠깐 하자면 네네. 비행이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맞아 비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 너무 궁금했어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승객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네네. 승객이 단순히 줄고 일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네. 하기 때문에 승객이 정말 적은데 접촉도 그냥 거기서 더 하지 마 최대한 네.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면세품 판매를 아예 안 해버려요. 아.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가 네. 거의 이코노미 수준처럼 간소화됐구나. 아주 간소화가 됐고 아, 좀 심플하게 그러니까 정말 막말로 일 강도로만 따지면 이런 꿀이 어딨냐. 그쵸. 이 상상이나 돼요. 승객이 300몇 명이 타던 비행기에 네네. 막 20명씩 타. 그럼 승무원 수도 근데 미니멈 크루만 미니멈으로 채우고. 태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돌죠. 그쵸. 네. 일본 승무원한테 최근에 물어봤더니 6명 태웠대. 근데 승무원 대박. 몇 명이 8명. 대박. 근데 이게 저희가 일 강도로만 따지면 막 너무 좋지. 그쵸.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한 기억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어쩌다가 한 정말 번 발바닥에 딴 발 냄새가 미친 듯이 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맞아요. 정도로 일을 하다가 맨날 비행 때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아할 게 아니지. 만약에 천재지변 때 막 태풍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쉰다. 그럼 좋잖아요. 학교 그쵸. 안 가고 몇 번 한 이틀 안 갔다 쳐. 날씨 네. 뭐 폭설 때문에 못 갔다 쳐. 네. 그럼 좋잖아요. 근데 네. 학교를 계속 못 가. 한 몇 년을 계속 못 가. 그럼 그게 좋아? 좋지 않잖아. 본인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빨리 끝나야 사실 좋은 건데 정말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일 강도로만 따지면 꿀이 됐지. 돼버렸지. 근데 그럼에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아. 계속 그 코로나에 대한 근데 사실 사람들이 비행기 안이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3분에 한 번씩 아시죠? 비행기 안에 객실 안에 공기는 3분마다 한 번씩 전체가 다 새 걸로 바뀌어요. 알쓸비죠. 코너스코너. 그래서 네. 회사에서도 저희한테 네. 네. 메일이나 이런 걸 공지로 얘기를 해줬어. 왜냐하면 승객들이 이런 걸 물어보니까 아, 불안해하지 않고 승무원도 불안해하지 않게 네. 또 승객들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라 하면서 서큘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3분마다 한 번씩 전체가 다 새 공기로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식당이나 카페보다 네. 비행기 안이 깨끗해요. 저희 비행기에도 몇 번 나왔거든요. 확진자가 그래서 그 해당 비행기에 탄 승무원들, 한국 승무원들이 다 2주 자가격리를 했는데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서비스를 했든 안 했든 걸린 사람이 없었고 비행기 안은 하여튼 그래도 확률이 적긴 하지만 계속 조심해야 되는 그 신경 써야 하는 맞아, 것들이 맞아,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좀 예민하죠. 맞아, 맞아. 옛날처럼 뭐 레이오버 갔다고 뭐 해서 그러니까요. 랜딩 하자마자 어디 나가고 이게 아예 없는 그런 생활이고 카타르항공 다니는 친구한테 제가 작년 10월에 네.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마이애미에 이제 5일 휴가를 갔대요. 네. 근데 어쩌다 5일 휴가였는데 얘네가 안 부르니까 3, 4, 5, 6, 7, 8, 9, 10 이렇게 8개월째 놀고 있다.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하늘 여인들의 리얼한 수다에서 하리수잖아요. 네. 이름이 정말 더럽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는 내내. 아 근데 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몇 번 얘기했었어요.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근데 근데 청취자들이 나와서 마음에 든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 그냥 뭐 개취니까. 아 근데 좋아해 주시니까 기분은 되게 좋은데 네. 제가 이름에 손을 못 대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그냥 한쪽 발만 약간 이렇게 들여놓으려는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한번 출연해준다 약간 이런 거 그냥 난 편하게 나가서 그냥 말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떨어진다? 알아서 MC 송이 알아서 하겠지. 그때는 약간 언니가 그 송이 언니가 진행자고 다른 사람들은 네. 약간 곁다리 느낌이었죠. 저희가 약간 패널 느낌이었는데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즌2 저랑 하면서는 완전 우리가 완전 메인. 그러면서 편집도 이제 좀 내 스타일대로 하고 근데 그때 이름을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발명한다면 다시 바꾼다면?
난 가장 먼저 할 일이 그날로 돌아가. 시즌2 첫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 뭘로 바꾸고 싶으세요? 그건 몰라요. 아. 근데 하리수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말하는데 미안하지만, 송이씨 미안하지만 하리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좀 정이 들기도 했고, 워낙 이렇게 방송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맞아 맞아. 입에 붙어서 나중에 조금 괜찮아진 것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맞아. 근데 이름을 정한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얘기할 거니까. 네. 그래서 저도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송이님이 이걸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차피 안 들어요. 네, 네. 아, 유튜브를 했었어야 했는데 유튜브를 못하고 그만둬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거 지금 내가 편집 조금 해서 유튜브에 네. 올릴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갑자기 허리를 아, 피네. 허리를 고쳐세우고. 가장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스텔라님은 인생에 있어서 네네. 정말 큰 변화를 겪었잖아요. 네, 코로나를 그렇죠. 차치하고.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사실.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자가 네네.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되게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도 있고 네. 성격적으로 좀 많이 변하는 걸 좀 봤거든요. 네, 맞아요. 뭐 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언니가 그 육아 전후에 어떤 게 가장 달라졌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선뜻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허서방한테 나는 네 짜증내라고 있는 사람이야 했던 그 허서방한테 네. 나는 육아하고 나서 뭐가 제일 달라졌어? 이랬더니 남편이 예민해졌어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졌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예민해지긴 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아까 말했듯이 자유가 사라졌어요. 진짜 가고 싶은 곳에 만약에 내가 오늘 쉬는 날이야. 그럼 나 여기 가야지 하면서 가고 싶은 곳 가고 나 이거 먹고 싶어. 막 되게 먹고 싶어. 되게 먹으러 가자. 약간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막 이런 게 이제 당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내가 어디 가고 싶어. 근데 애기랑 애기를 데리고 갈 수 있냐. 애기를 못 데리고 가. 그럼 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애기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리수 녹음할 때도 뭐 만약에 뭐 평일이면 남편 휴가를 써야 되고 아니면 뭐 주말이어도 근데 또 주말에 사람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계속 꺼려지고 아무튼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아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유가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텐션도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TV 보면서 막 텐션 높은 애들 보면은 나도 저랬었는데 하면서 누굴 본 거예요? 그냥 막 아이돌들 막 저세상 텐션인 아이돌들 막 이런 애들 보면은 아... 저 그냥 뭐 내 옛날 뭐 그것도 아닌데 약간 이랬었는데 난 다행이라고 본다. 아 왜요? 이제는 그럴 때가 좀 나이가 살짝 아닌가?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그 약간 좀 그게 좀 가끔 좋은, 그리워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네. 놀고 뭐 할 때 네. 되면 또 올라가. 어차피 밖에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누구 우리 집에 와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오라 그래서 우리 집 올 수 있는 친구들만 만났었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만 만나게 되고 약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약간 인간관계도 약간 정리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항상 네. 정리하면서 다 아, 사는 타입이에요. 저는 약간 정리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냥 똑같아요. 인간관계. 저는 원래 친구가 되게 많고 그런 타입이 아니고 원래 되게 좁고 깊게 네. 만난 타입이라 맞아, 저도 약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친구 별로 없다는 얘기를 저도 친구인가요? 친구 중에 한 명이지. 네. 제일 자주 만났던 사람. 정기적으로 지금 만나지는 못하지만. 맞아, 맞아. 하지만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근데 막 정리될 네. 그런 친구는 아니지. 그쵸, 그쵸. 네. 근데 앞으로도 아마 자주는 못 보겠지. 그니까요. 하지만 연락이 끊어지진 않겠지. 맞아, 맞아. 그런 친구지. 근데 저는 연락이 끊어질 것 같은 친구는 기다렸다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끊기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마 내가 스텔라가 좀 싫거나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안 했겠지. 다른 돌려서 얘기를 해서. 저는 그걸 참고 누구랑 하는 타입이 못 되거든요. 저는 참고 했어요. 나한테 많이 참았니? 아니, 저는 제가 2년을 버텼어요. 고생했다. 아니에요.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 네네. 지금 진짜 비행 안 한 지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네네. 비행 안 하고 싶어요? 아 비행. 근데 전에도 근데 쉬다 했다가 안 했잖아요. 네. 아 그쵸. 네. 그만두고 나서. 근데 비행이 진짜 많이 그리워요. 진짜 비행하는 꿈을 되게 많이 꿨어요. 꿈에서 제가 원래 좀 요상한 꿈을 많이 꾸거든요. 아. 네. 근데 꿈에서 항상 비행을 하는데
꿈속에서 나는 이제 카타랑공에 다시 리조인하는 상태예요. 아, 또 카타르야? 네. 아, 아니면은 내가 어디 루프트한자 뭐 최종 면접을 봤어, 꿈에서. 근데 떨어지는 꿈. 그 다음에 최근에도 어디 어떤 항공사를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나보다 성적이 낮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면접 점수가 낮았던 사람은 붙는데 나는 떨어지고 막 애가 있어서 떨어지고 막 약간 이런 꿈 있잖아요. 그런 꿈도 꿨었고. 하고 싶네, 비행이. 그러니까 비행은 너무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 항상 꿈에서는 내가 준비 안 된 상태로 엄청 울트라 롱홀 비행을 가요. 12시간 이상짜리를. 그래서 브리핑 때부터 나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아씨, 나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뭐라고 대답하지? 근데 그 꿈을 되게 자주 꿨어요. 그 꿈, 내가 꾼 거랑 되게 비슷하다. 아, 그래요? 제가 휴직을, 무급 휴직을 한 몇 달 하고 비행을 이제 곧 한번 할 때가 됐는데 왜냐하면 그 리커런트 트레이닝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 달에 복직을 한 걸로 되면은 트레이닝 말고 그냥 일반 레이오버 비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근데 결과는 안 나왔어요. 트레이닝은 승객으로 가서 오기 때문에 일은 결국 안 했는데 그런 꿈을 꿨어. 근데 준비 하나도 안 됐고. 내가 심지어 내 듀티 스테이션이 어딘지도 몰라서 비행기 안에서 헤매고 있는 거를 너무 생생하게. 맞아 맞아. 저도 R1인데 뭐 L4에 가 있는데 나도 포지션까지 나왔어. 근데 나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몰라. 가 있고. 근데 이걸 내가 모른다는 거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하는 말. 근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쵸. 어디 가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100% 알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꿈을 꿨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해몽해보고 싶다. 내가 우리가 왜 이런 꿈을 꿨는데. 근데 제 친구도 이제 비행하다 그만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준비 안 되는데 가는 꿈을 또 꿨대요. 그러니까 비행이 그리워서 꾸는 것 같은데. 그런가? 근데 난 또 그렇다고 막 되게 그립지는 않았거든. 왜냐하면 나는 그만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할 거라는 할 생각이 있으니까. 있고 지금 그림 그리고 아뜰리에 운영하는 거에 너무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꿈도 꿨어요. 제가 원래 다녔던 항공사에 재입사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알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야. 내가 거기 뭔가 가면 안 되는 것 같은 이방인처럼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나를 이렇게 보고 있고 나는 거기 유니폼이 아닌 지금 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있다가 가서 막 갈아입는 그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근데 꿈 해몽하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어느새 또 구걸하고. 왜냐면 저희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다시 거기 들어가고 싶냐? 아니거든. 그건 아니고. 근데 그냥 뭐 무의식 속에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비행은 많이 그립고 그 다음에 여행도 제가 되게 많이 한 편이었잖아요. 막 80 몇 개국 다니고 막 미국도 막 몇십 개 주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냥 정말 못한 지 몇 년이 됐잖아요. 비행기도 못한 지 전 정말 오래됐고. 그래서 비행기 옛날에 정말 그냥 맨날 밥 먹듯이 타는 게 비행기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예 못하게 되고 공항 근처도 안 가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되게 문득문득 그립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공항 모습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정말 그냥 폐쇄된 공항처럼 사람이 없어요. 면세점도 막 되게 많이 빠지고 그렇죠. 문을 다 월세가 닫아놨고 비싸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복직을 작년에 7, 8, 9월에 3개월 비행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오픈은 다 돼 있었어요. 사람이 없었지만. 근데 이번에 갔더니 면세점 한 군데인가만 열려있고 나머지 게이트 따라서 있는 면세점이 쭉 다 닫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비행을 하는 것 자체도 승객으로서 앉아서 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9시간 동안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제 좀 이동하는 걸 저희가 최소화해달라고 승무원들이 방송도 계속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내리면 정말 새로운 광경들이 펼쳐졌었지. 코로나 이후로. 왜냐하면 방역복을 입은 분들이 막 그 정말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무슨 근데 언니 그 일할 때 승무원들 그 마스크 끼고 막 눈 고글 끼고 막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회사에서 나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다 구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조치를 내린 건데 그 마스크도 꼭 K94 쓸 필요 없다 그랬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분마다 한 번씩 공기가 새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회사에서 제공을 다 해줘요. 그 마스크를 쓰면 되고 서비스할 때는 무조건 그 투명 장갑 그걸 끼고
한 번 쓰고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또. 다른 걸 만졌던 장갑으로 또 딴 걸 만질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또 뭐가 묻을 수 있어. 계속 교체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화장실 체크를 좀 열심히 소독도 해주는, 열심히 하고. 네, 소독 그 하는 제품 실어줬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일이 적다고 해도 하여튼 좀 신경 쓸 건 많아. 밥 먹을 때 잠깐 비로소 마스크를 잠깐 빼는데 계속 쓰고 있어야죠. 맞아요. 인중에 땀이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7, 8월에 비행을 했으니까. 원래 또 땀순인데, 그죠? 완전 땀순인데, 승객도 그렇게 쩍은데, 여기 얼굴 정말 주룩주룩 흐를 정도로 처음에는 힘들어. 그게 맞아, 좀 맞아. 너무 답답한 거? 맞아. 그래도 네. 또 만석 비행 때랑 비교하면 이게 뭐 그렇게 힘드냐? 잘 맞아, 모르겠는데. 그리고 항상 힘들 땐 카타란 거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제주도, 우리나라 네. 제주도 노선은 네. 하루 종일 만석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 정도로 많이 간대요. 중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그다음에 많이 타격 입은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업체래요. 그쵸. 네, 진짜 많이. 여행업체는 다 여행업체는 문 닫았고. 진짜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그렇고, 뭐 와인 이런 것도 그렇고. 면세품에 팔던 뭐 그런 술 같은 것도 이제 확 줄어들고. 근데 난 진짜? 이상하게 네네. 사실 마스크 쓰면 립스틱 같은 거 거의 바르지도 않거든요, 실제로. 그쵸, 그쵸. 오늘도 그냥 립글로스만 네네. 바르게 되는데 네. 그렇게 립스틱을 산다? 아, 왜 사요, 언니? 모르겠어요. 저는 화장품 안 산 지 몇 년 그러니까 진짜 내 만족인 네. 거야. 근데 원래 화장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네, 원래 저는 내 만족으로 해서 어렸을 때 뭐 막 이상한 컬러 렌즈도 끼고 누구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립스틱을 사고 바른 다음에 마스크를 껴요. 나는 기분이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걸 발랐어. 그렇게 되는 그런 또 소소한 쇼핑의 그게 있잖아요. 2021년 목표는 어떤 거예요? 저는 전시를 하고 싶은데 전시가 막 거창한 전시 말고 네네. 제 아뜰리에 오픈데이를 열어서 아뜰리에에서 전시를 소소하게 하면서 좋다, 좋다. 사람들 오면 커피도 제가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많은 사람 모이는 건 지금 좀 뭐 아직까지는 힘드니까 조만간 하고 싶은 게 지금 계획이고 작품이 그만큼 많이 쌓였으니까 그 다음에 언니가 그 할 만한 공간도 생겼고 네. 언니만의 작업실도 생겼고 지금 작업실은 공덕역에 이제 새로 간 작업실 원래 망원이었는데 1월에부터 공덕에 있었거든요. 훨씬 넓어요. 그리고 유튜브 엄청 지금 이게 피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타입의 인간인데 네네. 지금 좀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지금도 찍고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조명이 이상해서 얼굴에 조명이 게 나와. 개 이상해. 차라리 나가 찍어야 되는데 나가면 마스크 써야 된단 말이야. 언니 이거 어째 못 써요. 용량 나가니까 빨리 끄세요. 이렇게 찍어놓고 모자이크해. 블러터를. 또 그 생각한 게 그 외항사를 준비했던 진짜 많은 예승이들 있잖아요. 항공사에서 뽑질 않으니까 있는 애들도 지금 다 안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진짜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저 아는 사람도 이제 그 외국 항공사 승무원하고 싶다 저한테 뭐 이것저것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뽑질 않으니까 근데 요즘에 안 뽑는다고 그랬더니 지금 이제 포기하고 그냥 다른 거 다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꿈도 좌절된 사람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찍고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잉.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마스크 내려주세요. 네. 스텔란지 아닌지 몰라. 너무 이상하게 나왔네. 내 얼굴 봐.